작가들이 한 번씩 색깔을 넣는다든지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게 1980년도인가? 내 동생한테 제주대학 교수인데 하나 줬다가 동생이 이제 형이 몸이 아프다고 돌려주네. 그래서 맨 처음에 동경화랑 사장이 내 작품도 봤지만 그때 왜 한국을 자주 왔느냐 하면은 이러한 한국의 이조 민화를 관심이 있었고 이조 백자하고 이것도 사러 왔어요. 그래서 평론가 작가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걸 이제 모멘트로 넣어놨는데 작품하고는 다른데 그만큼 한국 미술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동경화랑 야마모토 사장이 그래서 내 작품도 보면서 허황의 흰색은 물감, 안료로서의 흰색이 아니라 정신으로서의 흰색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조백자의 흰색에 버금간다 그런 한국인의 흰색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제 드로잉, 반야신경 이런 것들.